대표님, 뭐 글로벌 네. 증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수소차 열풍 현재 뭐 어느 정도인가요? 뭐 일단 우리가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네.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리고 도요타랑 비슷하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주가는 니콜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사실 현대차는 가까이, 네. 네 맞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있고 대신에 이제 니콜라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니콜라 주식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된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네. 보시면 지금 이 니콜라 같은 경우에 5월달부터 시작을 해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보면 90달러를 돌파했던 부분도 있었고 현재 다시 한번 70달러 부근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 그만큼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지금 4월달 같은 경우에 10달러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만큼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미국이라는 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인 부분에서 바로 수소 전기 트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현대차가 그 나스닥에 상장됐다면 네. 이 정도 올랐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승세는 없었는데 일단 니콜라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린 뉴딜 정책도 다시 한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좋습니다. 뭐 지금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정부가 추진 중인 이 한국판 뉴딜에 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선언에 따른 또 관련주들의 전망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네.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대 육성 과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이 정책을 발표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전 시대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이 이제 건설업. 네. 그리고 그때 전차군단 얘기 많이 했어요. 차화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쪽 제조업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던 시대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같은 경우 관광 산업에 정점을 찍었죠, 네. 사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드 배치를 하면서 이 정책을 오히려 이제 반대로 역행하는 부분이 나타났었지만 그전까지는 이런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를 상당 부분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서 철강, 조선 이런 쪽에 대한 좀 더 큰 규모에 대한 그리고 벤처 기업들 상당히 육성을 하는 정책들을 펼쳐냈던 거였고요. 그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쓰고 있는 정책들을 한번 같이 그림을 통해서 보신다면 네. 일단은 가장 많은 예산 자체가 달라지는 곳이 바로 이 빅3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그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미래차 육성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 미래차라는 것이 녹색 성장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이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 그린 뉴딜 정책.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자립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늘렸다는 것은 이 예산은 2019년도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2020년도 이 예산대로 행하게 되죠.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보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자립화라든지 또는 밑에 나오는 이런 빅3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이런 미래차에 대한 육성까지도 충분히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똑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보기보다는 국내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알맞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반등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도 12월 달에 최초로 수소차에 대한 테마를 만들어냈던 장본인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론 한국경제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네. 예, 제가 이때는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알아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수소차라는 것이 뭐 갑작스럽게 뭐 이번 주에만 갑자기 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이것은 꾸준하게 진행이 돼 왔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16년도에 전기차가 많이 다니지 않죠. 거의 전기차는 없었고. 하지만 그때부터 산업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 12월 달에 이 수소차들이 이 이후로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1월 달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럼 그 1년 동안 과연 이 수소차 산업 자체는 정지가 돼 있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산업 자체는 안 보였던 것뿐이지 꾸준히 충전소를 늘려가고 있었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알맞게 들어가고 거기에 니콜라라는 기업이 또 우연의 일치로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훈풍을 좀 불어일으키면서 이번 주 내도록 수소차에 대한 테마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뭐 2018년부터 네. 또 이런 네.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이 수소차가 수년 안에 이 비용 효율성에서 전기차를 앞설 전망이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 구축만 잘 된다면 대중화 시기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수년 안에 정말 전기차를 좀 앞설 수 있을지 뭐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전문가들의 말을 100%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사람들 말도 한길을 듣고 한길을 조금씩 흘려내야 돼요. 대신에 들어갈 것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왜 전기차와 수소차를 봤을 때 그 수소차가 좀 더 생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그 배터리 산업 안에서도 대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 네. 그러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런 셀이 우리가 이걸 셀이라고 표현하는데 충전을 매번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셀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충전 자체는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 충전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소모가 되고 있는. 그렇죠. 그 사이에 금방 배터리는 또 빨리 닳게 되거든요. 많이 쓰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가 안에 셀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러면 이런 대형 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교체에 대한 주기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연료전지, 바로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나오는 전기차와 이 배터리에 대한 구조만 다른 거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소를 통해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일으켜서 그것이 물로 배출이 되는 거고 산소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는 수소에 대한 부분에서 생산 단가를 따진다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 수소차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초기 비용적인 부분 자체는 생략이 돼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수소에 대한 충전소를 건설할 때는 우리가 LPG 충전소랑 또 다르거든요. 네. 수소 충전소를 우리가 마트 지하에 메모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터지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대신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같은 데 충전소를 둘 수가 있죠. 어차피 콘센트만 꽂으면 되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런 초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수소차가 훨씬 더 비쌉니다. 대신에 이것이 이 인프라가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단가만을 충전에 대한 단가만을 따졌을 때 수소차가 훨씬 더 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여의도에 다시 한 번 더 충전소가 생겼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충전소가 있는 곳이 드뭅니다. 서울에도 상암과 양재에 있는데 사실 상암과 양재에 갔을 때 줄 안 서고 곧장 충전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것이 기화 상태다 보니까 100% 충전이 안 돼요. 그쵸. 처음에 충전하시는 분들 100% 충전되는데 기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다음에 충전하는 사람 100% 충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체이기 때문에 압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충전하는 사람 98%, 그다음 충전하는 사람 96%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바라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수소차에 대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연료 전지나 또 전해질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있고 인버터 관련된 그러니까 직류를 교류로 연결시켜 주는 장치들.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넣는 것이 이제 EM 코리아나 JK 히터 또는 지금 보면 에코바이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던 것은 이런 기업들이 충전소 관련된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수소차를 많이 찍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소차 관련주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로는 좀 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다. 그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지만 좀 더 수익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국내 기업들과 또 종목들 그리고 전략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좀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반도체 소재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이었죠.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예산, 세제, 규제 특례 등 반도체 기술 국산화와 관련해서 국내 소재 부품 장비죠. 이른바 뭐 소부장 기업 육성에 힘을 써왔는데요. 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된 이른바 기술 독립 관련주도 일제히 신고가 경신에 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현재 뭐 대표님 어느 시점까지 온 건가요? 뭐 일단 멀었죠 사실 멀었다고. 우리가 이 반도체 3대 꽃 꽃으로 표현하기 뭐 한데 네.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포토 공정. 그 두 번째가 식각 공정, 네. 세 번째 이제 방막 증착 공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포토 공정은 국내 기술력이 아직까지 10%도 채 안 됩니다. 90%가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식각 공정 같은 경우에는 자금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방막 공정 같은 경우에도 한 70%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이 포토 공정이 이 전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재나 또는 장비 관련주들은 상당 부분 지금 현재는 조금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SK머티리얼즈가 이런 불화수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층가스라고 하죠. 그 부분 자체 네. 국산을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차이가 나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좀 더 희망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사실 하루아침에 일본에 대한 기술을 따라잡기는 힘들어요. 대신에 이런 산업 자체가 현재 정부 육성 과제로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 향후 2년 안에는 일본과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본의 의존도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뭐 네, 기울어 있기는 네네.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뭐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소부장 기업들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중 뭐 일부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또 이에 따라 주가도 그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독립주의 강세 뭐 언제까지 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자립화는 2020년도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한 개입니다. 네. 그럼 2019년도 말에 말씀드렸던 것도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는 기술 이전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IT 종목군들에 대한 키워드 한 가지만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뽑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하위 모드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그건 좀 어렵죠.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사 1급을 땄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이 한국사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일본이라는 민족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을 봤을 때도 생각보다 상당히 장기화될 우려감이 있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차라리 우리는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대로 꾸준하게 이제 국산화에 대한 자립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오히려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내 강소기업 100군데를 정해가지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산화에 대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일단은 55개는 뽑혔고요. 나머지 45개를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지금 면접을 받던 부분이고 그것이 곧 발표가 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재료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이제 시중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신다면 네. 그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갔던 이 세미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소기업으로 또 뽑혔던 기업이고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일본이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뭐 램테크놀로지 후성, 뭐 PI 첨단 소재 앞서 우리 김정재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폴리미드필름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SKG 코롱 PI였죠. 거기 이제 사명이 변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SNS텍 뭐 유명해서 더 이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것도 별표 3개 좀 해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탄소섬유라고 해가지고 이 탄소섬유나 미세한 공정 자체를 일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국산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게 되는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 화학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효성 첨단 소재는 상당 이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효성 첨단 소재가 2013년도에 효성이라는 기업으로 있을 때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스판덱스 소재였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넘어와서 탄소 섬유로 또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이런 신소재에 대한 분야는 우리가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